대회 전후 부종 빼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투표일이고요. 오늘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는 미리 사전 투표를 했었고 여유롭게 하체 운동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 비시즌 모습을 꾸밈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1월 프로퀄리파이어를 준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7월부터 들어갈 계획이고 3달 정도의 비시즌이 남아있습니다. 사실 7월 프로퀄리파이어를 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체중을 71, 이 정도에서 유지했는데요. 최근에는 한 3, 4까지 올렸습니다. 아마 74에서 5 사이까지 올리고 다시 다이어트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월 점진적 과부하 참 만족스럽게 됐고요. 훈련 루틴은 일요일은 항상 전면하체를 진행하고요. 등, 가슴, 어깨팔 이렇게 3분할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휴일이나 주말에는 하체를 무조건 넣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루틴을 조정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풀타임 직장인이다 보니까 하체를 만족스럽게 털기 위해서는 주말이나 휴일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머신으로 진행을 하고요. 가슴, 등, 어깨, 하체 첫 종목은 항상 변형 탑 세트를 진행합니다. 워밍업에서는 힘을 거의 안 빼고 최고 중량까지 올려서 두 번 진행하고요. 중량 하나 낮춰서 볼륨치고 끝냅니다. 머신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탑 세트에서 부상 위험도 적고 안정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을 진행하고요. 마지막 세트 볼륨 쳐서 끝내고 나머지 종목들은 자유롭게 구성해서 볼륨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고중량을 통한 점진적 과부도 중요하지만 대사적 스트레스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시즌에도 두 가지를 같이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고중량만 중요하다면 사실 파워리프팅 선수들이 몸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크로스핏 기반으로 훈련을 하시고 보디빌딩으로 넘어오신 분들 보면 근육의 강도나 스킨이 굉장히 얇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아무튼 저는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운동 강도와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짐웨어 브랜드를 처음으로 협찬받았습니다. 허그본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은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고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무지 반팔티는 네이버 리뷰가 만개 이상 달려있고 제가 협찬받은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꾸준히 입었고 세탁도 지금 몇 번 했는데 목도 안 늘어나고 쫀쫀하게 잘 근육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캐주얼하게 일상복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머슬핏 프로라인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근육을 쫀쫀하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등이랑 가슴 할 때 거의 이 옷을 입습니다. 재질이 얇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여름에 입기도 부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몸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단에 배송비 무료 코드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식사하고 유튜브 편집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끼니고요. 이 시즌에는 한식을 좀 자주 먹습니다. 단백질 유지로 맞추고 밥은 항상 300g짜리 먹고요. 아무래도 요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반찬 가게를 자주 활용합니다. 좀 웨이트 얼마씩 하세요? 시간이? 웨이트만 2시간 해서 2시간 반. 좀 많이 기네요. 가슴 운동 끝나는데 얼마 걸리나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였던 것 같아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최고 중량 올 때까지는 털지 마세요. 이 최고 중량에다가 그냥 모든 힘을 쏟아야 되거든요. 녹아내서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안 돼요. 밀도 있게 드시면은. 네, 현재 시간 새벽 1시가 됐고요. 네, 저는 편집을 마치고 유튜브 업로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조세현 선수 인터뷰 2탄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출근을 위해서 일찍 취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 8시고요. 저는 빨리 식단하고 출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은 소고기 비빔밥입니다. 항상 아침에는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서 빨리 먹고 출근을 합니다. 네, 아침 영양제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커큐민, 알파리포산, 비타민C 이렇게 먹습니다. 네, 커피 한잔 뽑아서 출근합니다. 아, 벌써 벚꽃이 다 지네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맞점하고 왔고요. 저는 25분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아서 짬내서 영영학 쇼츠 촬영 마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제가 쇼츠로 요즘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를 말씀해주시면 제가 쇼츠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전후 부종 빼는 방법 1분 안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 정체가 유발이 됩니다. 촬영 마쳤고요.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아서 좀 누워있다가 바로 또 근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퇴근했고요. 저는 바로 오짐에서 등가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 가기 전에 아르기닌이랑 시트롤린 같이 먹고 그리고 부스터도 한 스쿱 넣고 갑니다. 아, 카페인 없으면 퇴근하고 운동을 못하겠어요. 보통 절반 정도만 넣고요. 하체 할 때는 250 다 먹습니다. 그렇게라도 카페인 내성을 좀 관리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가면 운동 거의 시작할 무렵에 근데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제발 주차장에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짐의 유일한 단점이 피크 시간에 주차장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밑에서 15분, 20분씩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저 같은 직장인한테는 정말 피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홍키통키도 등록을 해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처럼 거의 자리가 안 나는 경우에는 그냥 홍키통키를 가버립니다. 아, 오짐까지는 직장에서 5분 거리고요. 저희 집에서도 5분 거리입니다. 이게 다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원주에 온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유튜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튜브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원주에 온 이유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헬스장 가면 6시 15분이고요. 집에 운동 끝나고 돌아오면 보통 한 8시 반쯤 됩니다. 아,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굳이 이러한 거 다 포기하면서 서울에서 살아야 될까? 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투리를 별로 안 써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고향은 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 생활이 사실 익숙하고 서울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좋은 헬스장 있고 집값 싸고 약국 자리 괜찮으면 그냥 지방에서 살겠다 싶더라고요. 과연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 헬스장 도착했습니다. 제발 자리 없다. 있다. 나이스. 첫 종목은 거의 하이로우로 진행을 합니다.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의자를 생각보다 높게 세팅을 하셔야 되고요. 당길 때 손목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그대로 새끼손가락으로 걸면서 당기면 되는데요.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상완 내전이 걸리는 궤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해머 프론트 풀다운입니다. 범용성이 참 좋은 머신이죠. 우선 하지 고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원암으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광배 하부까지 쓰는 것을 타겟으로 하고 가동 범위는 최대로 쓰려고 노력합니다. 저한테는 이 운동이 광배 메인이고요. 보통 3장으로 본 세트 2번 하고 중량 낮춰서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원래 오늘 메인은 플렉스 레버리지였는데 오관장님 모익스강 가슴 운동 촬영 끝나고 나서 레버리지 자리가 없습니다. 아쉬운 대로 스탠딩 프레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머신도 보조 없이 고중량 칠 수 있어서 자주 활용합니다. 다음은 프라임 시티드 로우입니다. 저는 승모 타겟으로 항상 진행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고중량 치기 참 좋은 머신입니다. 너무 유명한 머신이라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머신입니다. 윗가슴 가동 범위가 정말 끝에서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껴안는다는 생각으로 운동하면 잘 먹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하지를 양 옆으로 잘 고정을 해서 흔들림 없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은 저는 해머를 제일 좋아합니다. 야, 이 머신은 진짜 무거워서 5개 이상을 못하겠더라고요. 어깨 뒤로 안 빠지게 전각은 항상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랩풀다운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 고정시켜 놓고 흉추 가심전은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압을 잡아놓고 뒤로 조금 눕는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하체 빗살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좀 더 뛰어도 될 것 같아요. 좋죠. 네, 현재 시간 밤 10시고요.
저는 쇼츠 촬영했던 거 편집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반복적이고 재미없는 일상인데요. 유튜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기 때문에 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월 후회 없는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